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아직 출근을 안 했어요. 그 호접나는 물을 주고 베란다에 꺼내놓고 이제 이게 물을 주다가 계속 제가 드는 생각이 요거 LED등 요거는 타이머가 있고요. 드는 생각이 이 아이들이 분명히 이 아이들은 아나스멈 슈퍼붐이에요. 덴드로비움, 아나스멈 슈퍼붐. 슈퍼붐은 꽃이 커서 슈퍼붐이 아니고요. 이 길이 대본 길이가 보통 50에서 60까지도 자란대요. 느낌의 위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보통 이 아이가 대충 요렇게 보면은 이 아이가 한 35는 돼요. 이 아이가 보면은 야가 40이고요. 이 아이는 보통 45 정도 이렇게 돼요. 보통 50에서 60을 자란대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3m도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독립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자꾸 말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두 아이에게 둘, 넷, 여섯 개, 여기도 잘렸지만 여섯 개가 영향을 다 줄 필요가 있는가. 고아도 떼서 독립을 하는데 굳이 이 아이들을 남겨야 되는가. 근데 처음에 제가 워낙 대품이어서 이거를 해체할 때 되게 조금 그 대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쉽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세축을 좀 얻어서 지인들에게 나눔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다시 눕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얘는 벌써 2년이나 된 거예요. 꽃이 피고도. 이거를 자를 때 보통 아나스멈 덴드로비움들은 꽃이 잎이 떨어진 다음에 꽃이 나잖아요. 그런데 꽃이 나려고 이렇게 준비했던 대들이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됐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돼서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바짝 안 자르고요. 한 마디, 두 마디 정도를 나놓고 제가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는 눕힐 거예요. 그래서 많이 눕혀서 축을 제가 몇 개를 못 얻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아이도 하나, 두 마디 정도는 놓고 제가 자를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신화들을 무시를 못하는 거죠. 혹여라도. 그러니까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떤 발현을 할지 몰라서 제가 보면은 여기 한마디는 남겨놓고 보이시죠? 여기를 자를 거예요. 애지중지 하다가 지금 자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잘라줄 거예요. 보면 이 아이들이 서 있으면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결론을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자르거나 안 자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은 지금 또 시기도 아니지만 여름도 한여름도 지나갔고 물음병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뭘 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로마 티트리라는 게 있어서 이걸 한번 제가 써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살균 소독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수태가 많다고 해서 심어주고 나면 얘들이 느슨해서 의외로 저기를 수분 흡수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면은 뿌리가 이제 이렇게 돋아서 이렇게 들어갔죠.
이러면은 웬만하면은 안정권에 들어섰어요. 이게 투 촉이에요, 지금. 아너스 몸 슈퍼부. 데드로비움 아너스 몸 슈퍼몸 2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현재 그 수태를 이용해서 심어줄 거예요. 지금 제가 일회성하고 또 뭐더라? 이게 보면은 아는데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켜놓기는 했어요. 일회성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저거 어떻게 사지?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제가 잘 못했어요. 제가 아는 것만 알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보세요. 수분 공급이 안 돼서 이렇게 딱 바삭바삭 말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어떻게 가르쳐줘가지고 그 조금 힘드시더라도 사이트 가입을 해놓으시면 그런 이런 분만 같은 거다살수 있거든요. 보시겠어요? 이게 PT병을 잘라놔서 뚜껑으로 쓰던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 수태를 부릴 때 어떻게 부렸냐면은 그때 강산나눔에 갔을 때 배웠어요. 수태 마대자루 있는 걸 그대로 물에 담그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 수태를 똑같은 수태라도 그냥 먹고 물을 적시면 정말 많이 먹어요. 그런데 꼭 어떠한 틀에 가져있을 때는 먹을 만큼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이 아이를 구멍을 뽕뽕뽕 뚫어서 물에 퐁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뿌른 거예요. 요만큼 뿌른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소가 이게 뒤좁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아이들을 넣는 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아요. 그 극한 상황이면 이 아이들 또 살기 위해서 촉을 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외국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길게 해서 싹을 내더라고요. 보시겠어요? 여기는 꽃이 폈던 자리라서 생장점이 없어요. 보통 마디가 살아 있다고 하면 세 마디 정도를 내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제가 네 마디 정도. 여기 밑에는 오히려 생장점들이 살아있어. 꽃이 피었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대로 달려있으면 촉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잘라서 눕혔을 때는 극한 상황 때에서 촉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고요. 하나, 둘, 세 마디. 보통 난원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심어줄 거예요. 분명히 꽃이 핀 자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또 블라인드 현상이나 이런 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이제 어차피 버리면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해보는 거죠. 보시겠어요? 이 아이도 꽃대가 아니고 이렇게 촉이 나다가 말라버린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는 꽃이 폈던 자리예요. 보통 이런 데는 생장점이 남아있어요. 꽃이 여기까지 피진 않아요. 보통 여기까지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어차피 버려지면 안 낳을 아들이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해 놓을 거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조금 뒤집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정말 날 아이들은 이렇게 나눔 같은 데서도 쪼르륵 이래 놓으면은 나더라고요. 이 아이는 덴드로비움 미인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여기나 놨다 저기나 놨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나눔에서는 이 정도 하면 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나와요.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데 가정에서는 정말로 이게 수분 유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서 덮어서 거의 이 아이가 물이 흥건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비닐을 덮어서 일회용 비닐이나 이걸 덮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름이라서 그런지 조금 그래서 저는 물을 조금 많이 흥건하게 해주고 이렇게 보관하는 식으로 해서 촉이 났었어요. 제가 덴드로비움 수경을 시도를 한 게, 오점나니 저렇게 물은 뿌리도 수경이 되는데 이렇게 강한 아이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에 반수경식으로 해서 해놓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또 밖으로 내놓을 거예요. 이 아이도 심어서 밖으로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조금 한가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 수태를 만지면 참 이래요. 이래. 옛날 아저씨가 닦고 하거든. 그래서 보세요. 저는 샵에 있는 것들이 얘들이 가을 신화가 늦게인데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신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두리는 신화를 좋아합니다. 신화 아니고요. 신아입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려다가 그래 계속 이걸 망설였어요. 이 아이도 눕힐까 눕힐까 눕힐까. 이게 그 꽃도 제법 커요. 이 아이는 그 아주 아주 미니종 보통 미니 호접란 미니가 작아서 미니도 있지만 큰데도 꽃이 작게 미니로 크는 꽃대는 크고 미니로 크는 어저께 나온 잔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잔설꽃보다 커요. 꽃봉오리가. 그래서 덴드로비움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호접을 접하는 거보다 저는 덴드로비움 종류를 조금 권해요. 보면 하회단지 같은 데 갔을 때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 좀싼거 있어요. 저도 하회단지나 이런 데가 가까워서 그렇고요. 또저잘 알게 되고 좀뭐 어쨌든 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대부분 덴드로비움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뭐 20몇만 원, 25만 원, 30만 원 그랬는데 그때는 대품이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한촉 정도나 이렇게 조그맣게 요만하게 한두 촉, 두세 촉 있는 것들은 요 아너스몬 슈퍼봄 비싸군요. 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일월성이나 이런 것도 제법 촉이 좋으면서도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엘사도 그렇고 포켓러브도 그렇고 근데 그 아이들이 두세 촉 있는 거는 만 원도 할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나는 먼저 접해보라고 해요. 이렇게 권유를 해요. 물론 꽃은 호접은 저희가 그 아름다움이나 그 꽃으로 유혹하는 그 호접을 저희가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경험을 쌓고 할때 제가 맨 처음에 덴드로비움을 접했었고요. 소엽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두세 개 이제 했었고요. 계속 사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부들이 웬만한 보통 주부들은 만 원짜리 하나, 2만 원짜리 하나 나를 위해서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꽃이 졌던 어떤 호접란 이런 것들 사무실에서 이런 걸 걷어오고 이러면 아시는 지인들에게는 집에서 정성스럽게 잘 키우시는 분들에게 제가 나눔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일하게 제가 옷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쪽에 이제 제가 조금 좋아해서 사거든요. 덴드로비움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주를 굳이 세워준 거는 뭐냐면 이 뿌리가 자리 잡기 전에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이 아이까지 움직여지는 거. 그래서 지주를 세워주었었던 거거든요. 네, 지주의 목적이 꼭이 아이를 세운다기보다 이걸 딱 잡아서 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주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너스몸을 또 다시 한번 해봤고요. 밖에 이 아이들 물 준다고 이렇게 내놓았거든요. 오늘도 해그린이었습니다. 오늘 좀 누출로 인해서 그래 조금 수입하고는 차질이 많겠죠. 예, 이상입니다. 해그린이었습니다.